안녕하세요, 당장아지입니다. 오늘 48V 컨트롤러 세트입니다. 컨트롤러 세트인데 48V 수리용 킥보드 수리용 컨트롤러 세트입니다. 컨트롤러 세트고 전동 킥보드를 구동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선을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고정 볼트, 뒤에 캡,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연결할 수 있는 배선 드릴 거예요. 기둥에다가 핸들에다 얘를 꽂고 선을 연결하시고, 그죠? 연결하시고 얘를 안착을 시키신 다음에 모터 선하고 브레이크 선하고 배터리 선 연결하시면 구동은 됩니다. 모터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볼게요. 48V 23A인데 25A, 25A, 23A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23A짜리로 이번에 100개가 왔습니다. 100개가 왔고, 자. 왜냐하면 단종이 돼서 없잖아요. 그럼 얘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계속 부품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로 계속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하고는 호환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스로틀이 단종됐다, 슬로우가 단종됐다 그러면 얘 세트를 그냥 한 방에 처음에 박아놓고 다음에는 단품으로 수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배선 구성은 배터리선입니다. 배터리선에다가 파워를 연결하는 선, 그 다음에 모다선 세선입니다. 모다선 세선, 모다선 세선이 파녹초에 있습니다. 파녹초. 그리고 모다선이 커넥터가 다르다 그러면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컨트롤러의 커넥터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 선인데 얘는 연결해 줘야 되는데 흰색 까만색 선인데 얘는 브레이크 레버에서 내려오는 선 있죠, 두 선. 그걸 아무데나 한 가닥 한 가닥 연결해 주면 되는 선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잡음이 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6선 6핀짜리 선인데 이 6핀짜리 선은 계기판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계기판 있죠? 얘랑 이 배선이랑 연결하는 6핀 선입니다. 색깔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커넥터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파워선인데 얘는 위험하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라이트를 굳이 구성을 하고 싶다, 내가 원리를 잘 안다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모다 홀센서 선이 있는 사람은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만약 장착을 했을 때 모다 거꾸로 돌면 어떻게 하는지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48V형이에요. 내 킥보드가 48V형인데 800W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1000W는 얘가 조금 무리예요. 그래서 800W까지 내가 500W, 800W, 450W 시프터든 뭐든 돌아갑니다. 자전거까지도 파츠 없이 그냥 돌리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쇼트 날만한 곳은 제가 묶어드리고요. 흰색 주황색 선은 후미등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등선입니다. 여기도 36V가 올라오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48V 올라오는 요도 조심해야 되고, 얘도 48V가 올라옵니다. 아까 36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48V가 올라오니까 얘는 묶어서 조심히, 자신 있는 사람만 쓰고 자신 없으면 모다 구동용으로만 쓰면 모다는 구동되면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단종됐다 그럼 이걸로 고치고, 이걸로 고쳤을 때 메리트는 앞으로 향후 이것들이 계속 보충이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얘는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공급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은 얘로 계속 고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